산부인과 신생아 결핵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출생한 아기가 또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1,500명이 검진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관계 기관이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정경 기자입니다. 2013년 11월생 유아가 고열과 경련 증세를 보인 끝에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지난달. 문제는 이 아이가 태어난 곳이 바로 지난해 결핵에 감염된 간호조무사가 일했던 바로 그 병원이라는 점입니다. 아기와 조무사가 감염된 결핵균이 같은 것으로 드러나 조무사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허겁지겁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 초 사이 이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1,500여 명에게 결핵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대상자를 24개월 미만으로 정해되었습니다. 미만에 발생되었을 때는 중증결핵 발병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서. 지난해에는 조무사가 확진 판정을 받기 3개월 전인 4월 중순 이후 출생자 300여 명이 결핵검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8개월 전 태어난 아기에게도 결핵이 나타나면서 조무사의 감염 시기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사실 지금 결과로 봤을 때 13년에도 이미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이 잠복기 조사 등 초동 대처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일이 일파만파로 커지며 1,500여 명의 결핵검사와 확인 등으로 큰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해당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부모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안하다. 아유,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없고, 맞은 놈은 있는데 때린 놈이 없다라는 상황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핵 잠복기와 감염 가능 시기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과 함께 한동안 잠잠했던 결핵 공포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